기자단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왔는데요. 그 조여옥 대위와 함께 온 그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누가 왔는지 소속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니 왜냐하면 어디 소속이고 왜냐하면 저분이 계속 따라다닌대요. 이 조여옥 대위를 하루 종일 감시한다는 거예요. 자, 알았습니다. 네. 자, 참고인석에 조여옥 대위랑 오늘 동행하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참고인 마이크 앞에 서 주세요. 조여옥 대위랑은 어떤 관계가 되십니까? 네, 국군 간호사관학교 1학년 생도 때부터 친했던 동기입니다. 지금은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입니다. 다시 한번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육군 대위 이슬비 대위입니다. 이슬기 대위. 이슬비 대위입니다. 야, 아, 이슬비 대위. 아, 이슬비 대위는 12월 19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조여옥 증인과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네, 있습니까? 그 동기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동기 누구였습니까? 제가 실명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이 다 동기입니까? 네, 동기 맞습니다. 예. 또 12월 21일 또 조여옥 증인과 함께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여옥 증인, 지금 이슬비 씨는 가장 친한 동기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슬비 대위가 오늘 휴가 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휴가 냈는지 안 냈는지. 자, 이슬비 대위. 네. 부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여기 참석했습니까? 뭐 원래 휴가였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가를 낸 날이었고 공교롭게도 이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동기랑 같이 와주기 위해서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이 자리에 오는 것 때문에 공과 처리로 바꿔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과로 그 저게 왜 공과가 되죠? 자, 그러면 공과 처리가 됐다는 사실이죠? 아직 그러면,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군, 지금은 정기휴가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서도 이슬비 대위가 오늘 조여옥 증인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네요. 네, 부대에는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왜 공과냐고? 이게 왜 공과를 주는 거예요? 자, 조여옥 조여옥 대위, 이슬비 대위에게 오늘 수도 국군통합병원에 병원장께서 이슬비 대위를 이렇게 오늘 동행할 수 있도록 부대에서 조치한 사실이죠, 그러면? 국군 수도병원은 아니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지금 인사사 소속이기 때문에 인사사 통해서 이슬비 대위를 동행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슬비 대위, 그러면 저 병원장이 오늘 이렇게 조여옥 대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니까 같이 동행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여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과 처리를 해줍니까? 제가 조여옥 대위랑 얘기를 한 사항이고 조여옥 대위가 이제 저를 동행해서 여기를 와도 되는지에 대해서 국방부 측에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국방부 측에 문의를 했고 그 답변으로 인사사령부 측에서 제가 같이 가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될 것을 고려해서 제가 병원 부대에 있는 제 상관에게는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과를 신청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청 안 했는데 공과를 준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이슬비 대위. 네.
본인은 사적으로 조혁 대의가 간호사 후보생 동기이기 때문에 같이 왔다고 했는데 왜 부대 병원에서는 공가로 처리를 해줄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방부 측에서 동행해줄 근무자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다른 근무자를 동행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동기인 저를 선택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슬비 대위, 이슬비 대위가 오늘 국회 청문회장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국방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오늘 조혁 정인 여기 출석에 같이 동행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결론은 부대에서 공가 처리한 사실이네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는 제가 저의 의지에 의해서 여기에 참석하게 된 사항이고 제가 여기를 본인은 지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이슬비 대위. 네. 본인은 동기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 자리를 왔다 이렇게 처음에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국방부까지 이제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고 국방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결론은 여기 왔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네, 국방부 측에 허가를 받긴 했습니다. 아니, 사적인 일로 이렇게 오는데 병원장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이렇게 보고되어지고 여기까지 왔다면은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부대 병원에서 공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조야옥 대위의 보좌 역할을 같이 하는 식으로 된 걸로 봤고 제가 판단하기에입니다. 제가 공가를 신청한 사항도 아니고 위쪽에서 공가로 처리를 해보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예. 자, 잠깐만요. 그러면은 잠깐만, 아주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저 이슬비 참고인께서 여기 바른 대로 서 주세요. 아, 참. 제 동기임. 제 자, 동기입니다. 다음은 윤소아 의원이 간호장교이고 예, 질의를 직접 하세요. 예, 5분. 간호장교이고 동기일 뿐입니다. 예, 재보충 신문 질의입니다. 왜 모자라 공간을 자, 윤소아 의원 출석 예. 부분에 대해서 제 시간 되면서 조혁 증인. 네. 네. 이거 끝나면 다시 갑니까? 어디로 가는지. 미국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20일 날 지금 국군 수도 병원 중환자실로 지금 발령 났는데? 네? 저는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국군 수도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신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미국으로 가신다고 그랬죠? 네. 아니, 발령을 지금 냈다고 해서 다 나왔는데 그 방금 소식으로 다 나왔는데 당사자인 저 모르고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발령이나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로 20일에 발령이 났어요. 조혁 대위가. 근데 본인이 모른다? 미국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원래는 휴가였는데 개인적 휴가였는데 공가 처리를 해준 거기 중환자실의 동기?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세 명이 만나서 7시부터 11시 20분까지 4시간 20분 동안 저녁 식사하고 친한 동기여서 밥을 먹었을 뿐입니다. 아니 아니 그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발령 났다고. 네, 아직 아직 좀 모르신다. 아직 발령 담당자로부터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 가신다 그랬죠. 비행기 표 끊었어요? 예약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 언제로 끊었어요? 이번 달 말입니다. 아, 이번 달 말에 예약을 매달 며칠 몇 시 비행기로 끊었어요? 지금 언론에서 밝히면 제가 또 복귀할 때 또 언론에 노출될 것이 염려됩니다. 그러면 며칠, 며칠, 며칠 뭐 시간 말하지 말고 며칠.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 30날, 31일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 예약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항공이에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으로 해야겠다. 20일 날 발령 난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가시려고 그랬네요? 그 발령이라는 부분은 교육 이후에 제 임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도 물어보지도 않고 아직 한 그리고 달이 아직 통보도 아 예를 들면 다시 갔다 와서 연락을 해라 이런 연락도 지금 뭐 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추후에 연락이 오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이유인지가 몰라요? 중요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다음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복귀하기 전에 연락을 받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게 결정이 돼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 잘, 아. 김상만 자문위가 네. 강남 보건소 조사에 나서가지고 자필로 썼어요. 조사 자술서를 썼는데 대리 처방을 했을 때 피하 주사는 자신이 했고 그리고 정맥 주사는 간호장교가 했다. 그런데 신보라 대위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혜옥 대위가 대통령의 이 혈관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조혜옥 대위한테. 그러면 정맥 주사는 바로 조혜옥 대위가 했고 김상만 그 자문이죠? 거기가 피하 주사를 주로 했습니까? 처방에 따른 주사 처치 정맥 주사 정맥 주사를 주로 저 많이 놨다 이 말이죠? 김상만 자문이 진료 시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어떤 처치를 했는지 알 수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쥐어주고도 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김상만 주치의가 주사제를 그냥 이 앞전 저 청문회 때 그럼 그걸 누가 대통령 스스로 꽂아요? 그때가 제 3자가 그럼 있나요? 거기 그때가 무슨 말이 있으면 제가 맞은 사람 있는데 놓은 사람이 없다 도대체. 그러면 간호장교 아니면 제 3자인데 안 났다 이 말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014년 1월부터 근무하죠. 2014년 2월부터 1월부터 근무하죠? 2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부임 받았고 그때 하잖아요. 네, 2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했던 안모 저 간호사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안 이렇게 표시를 한 부분이 강남 보건소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대리 처방을 받아갑니다. 혹여 간호장교니까 안가를 가지고 김상만 자문위가 막 헷갈려요. 그것을 관제인지 몰랐다. 뭐 영풍문에 가는 길. 근데 안가는 밖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밖에 대통령이 밖으로 나가서 안가에 갔을 때 같이 가서 치료를 해드린 적 있죠? 없습니다. 안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된다. 아니 그 보가 풀렸다니까. 예. 자 마무리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하면 시간을 관리하는데 이 사람이 간사가 돼가지고. 아 아니요. 저 잠깐만요. 한가 더 예. 그러면 2급 비밀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 저 서민들 피하고는 틀리니까 대통령 피는 2급 비밀이죠? 네, 대통령 건강에 대한 예. 부분은 비밀. 그 김상만. 자문위가 체열을 합니다. 2급 비밀을 그것도 모르게 청와대 아무도 모르게 경호실도 모르게 보안 손님으로 해가지고 그 체열할 때 누가 체열을 해요? 의사가 체열합니까? 언론에서 봤을 때 2013년 9월로 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의견을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체열을 의사가 하는 거 아니죠? 간호사가 하죠. 간호장교가 하겠죠. 거기 의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체열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체열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견을 묻는 거예요. 2013년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의원님. 예. 마지막으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마시고 특히 우병우 증인, 조혜옥 증인 오늘 청문회 정국민적 부분입니다. 자.